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RG 시리즈는 아이바네즈 기타 라인업 중 가장 차별화된 기타입니다. 맞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빠르고 강력하게 연주하는 메탈 장르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며 훌륭한 라인업으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아이바네즈 플래그십 시리즈 J커스텀 RG 모델을 한 자리에서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이렇게 두 대고요.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RG8870. J커스텀 RG8870이고요.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J커스텀 RG8570Z. 아. 네, 모델입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뭐 제가 매번 아이바네즈 이게 그 세대별로 부르는 게 참 달랐어요. 네. 달랐는데 이 아이바네즈 이 J커스텀이 헤드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면 추억도 떠오르고 특히 오늘 이 지금 다루는 기타가 제 예전 첫 아이바네즈 기타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다만 J커스텀이 이제 양산이 되면서 점점 그레이드가 올라가고 숫자가 높아지고 아이바네즈에서 이제 이게 저도 이건 정확하게는 네.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시는 분들 한번 좀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아이바네즈 J커스텀을 처음 샀던 연도가 2001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연기타 잡지에 보면은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J커스텀에 대한 언급도 나고 잡지에 실렸어요. 그 네. 제가 가지고 있던 모델이 1680인데 이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 요게 없고 네. 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요 친구가 없었고 네. 그리고 그때는 이 생명의 나무 이 자개가 없었어요. 이거는 오직 화이트 잼에만 네. 이제 스티브 바이 형아의 시그네처에만 허락되던 이거였는데 이게 이제 모든 J커스텀 라인에 이제 시작됐고 그리고 네. 그 J커스텀이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 당시 때 이제 서울학계사 이제 106번을 타고 갔던 그 서울학계사 태랑이 형 때문에 제가 J커스텀을 샀는데 네. 저는 원래 3120을 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태지 밴드가 3120을 썼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1680 이게 더 좋은 거다. 이거 일본 내수용이다. 한국에 안 들어온다. 실제로 J커스텀이 대구내에 그 한 대밖에 없었어요. 네. 그리고 뭔가 정식 그 수입 경로는 아니었고 오히려 이제 잼이 종류별로 스티브 바바이 형의 잼이 종류별로 많았었고 그래서 제가 원래는 3120을 살려다가 형의 꼬임을 통해서 J커스텀을 사게 됐죠. 근데 실제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기타를 사게 된 거였었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 학계사에서 아 우리도 아이바네즈 저는 이제 베드로 학계사에서 악기를 배우고 있었는데 그그 네. 그 장발 선생님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발 티처 너는 왜 여기 다니면서 딴 데서 서울 악기사에서 기타를 샀냐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버즈에서 리뷰하면서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프리버드에서 악기사는 그런 느낌. 물론 뭐 이렇게 프리버드와 버즈비는 이제 형제십 네네. 이제 뭐 프렌드십 관계가 네. 있습니다만 베드로 악기사와 서울 악기사는 뭐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얼마에 샀다라고 딱 말을 했을 때 어? 정말 그 가격에 샀냐?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 15만 엔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환율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근데 그거 어떻게든 뭐 들여오고 뭐 관세 물리고 하면 그죠.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진짜 150만 원을 샀거든요. 하드 케이스만 없이. 네. 그래서 여튼 다시 또 그 추억이 떠오르는 아재 있었던 추억인데 이게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기고 얘만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생명의 나무만 네. 없다. 요 정도 말씀만 드리면서 이 J커스텀만 보면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좋죠. 이 디마지오의 그 부드러운 네. 드라이브 톤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시험 멋있네요. 아, 그 시대 때가 생각이 나죠. 그렇습니다. 이 기타 톤을 들으면. 아, 다음은 8570Z. 네, Z입니다. 일단 외관도 좀 이게 다르게 생겼죠. 다르고 이제 픽업이 일단 깡통이고 그죠. 네. 뭐 지금 정확한 스펙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 뭔가 색깔처럼 좀 톤이 좀 밝은 것 같고요. 기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바네즈는 사실 좋은 기타들 많죠. 저희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아이바네즈가 이 RG 시리즈가 이제 많이 그리고 지금 이제 제이커스톰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 애들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할로우 바디도 굉장히 잘 만듭니다. 명가고요. 세미 할로우도 굉장히 잘 만드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많이 해봐요. 이 물론 지금은 제가 이 제이커스텀에 대한 로망은 없어졌죠. 그러니까 추억하고 그리움고 이제 아 그리움고 그립고 보면 반가운 기타긴 네. 한데 그 저는 그래도 아직 늘 생각하는 게 아이바네즈 하면 결국 RG 시리즈 이 형태 거기 안에서도 저는 제이커스텀이 정말 최고의 기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만듦새부터 해서 그리고 그 당시 때도 지금 옵션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던 기타 같은 경우도 마호가니 바디에다가 위에 메이플 탑 올라가고 막 나무도 넥도 5피스 써가지고 막 몇 개를 쪼개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내구도도 좋고 네. 그리고 정말 양질의 로즈우드를 올려줬었고 지금은 이제 제이커스텀이 이제 숫자가 8대까지 올라가면서 뭐 많은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알바네즈에서 이제 프레스티지 이제 라인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래도 오늘도 다시 한번 치면서 느끼지만 이 알바네즈는 제이커스텀이 정점이다. 지금은 정점이지 않나. 그리고 이 연주할 때 플레이하기 편하고 그리고 제이커스텀은 늘 말씀드리지만 뭐 물론 리프를 치고 이런 것도 좋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솔로잉을 추구하고 이제 뭐 그러니까 어떤 밴드 곡에서 리프를 강하게 끌고 가다가 솔로가 중간에 잠깐 나오고 이제 들어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밴드 포메이션보다는 이제 내가 기타 연주자로서 솔로잉을 추구하는 연주자들이 썼을 때 훨씬 더 좀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리도 굉장히 이 뾰족뾰족하게 생긴 것과 다르게 뭐 알바네즈를 정말 사랑하시고 오래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기름지고 부드럽고 미끄러지게 막 이렇게 막 이 오일을 바닥에 쫙 그 발라놓은 것처럼 되게 부드럽게 이어지는 이 솔로 톤이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기타 쳐보니까 그런 부분은 역시나 같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얘가 조금 더 하이가 좀 살짝 더 올라와 있는 것 같고 얘는 더 묵직한 느낌이 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예전에 그 마음이 동들은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좀 개인적으로 좀 더 마음에 드네요. 좀 묵직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팬더의 기타들은 약간 타임머신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연주자를 70년대 혹은 80년대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이렇게 돌려주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만들어주는 기타인 것 같고, 깁슨 같은 경우는 약간 갑옷 같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 알바네즈의 기타들은 날개와 같다. 연주자를 연주자의 상상력과 연주력을 훨훨 날개 할 수 있는 날개와도 같은 기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늘 은총 씨의 연주를 들으면서 자꾸 들었습니다. 이 제이 커스텀 외관도 그렇고요, 사운드도 그렇고, 은총 씨가 정리해 주신 대로 아이바네즈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기타 두 대를 오늘 같이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